안녕하세요, ETC 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닌자 캣 런이라는 게임인데요. 광고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임인데요.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달리기 게임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좀 퓨전되어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해보죠. 자, 튜토리얼이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오, 이거 속도감 빠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피해야 되나? 오, 아니군.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훈련. 야, 이거 뭔가 처음부터 되게 정신없는데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적도 무찔러야 되고, 약간 그 옛날 게임 중에서 템플런 느낌이 살짝 나네요. 좋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오, 이거 엄청 빠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임이지? 아, 이게 그러니까 튜토리얼. 자, 바람의 협곡이라고 해서 시작됐고요. 협곡하면은 꼭 롤이 생각난단 말이죠. 해가지고 아까 배운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 같고요. 점프하는 중간에 좀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떨어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프. 오케이. 맵이 살짝 이동을 하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어? 왜 갑자기 무슨 그 탄막 게임처럼 됐지? 오케이. 아, 이런 게임인가 보네. 오, 좀 특이한데요? 좋아요, 클리어. 그런 다음에, 아, 스킬. 약간 그 궁수의 전설 핀볼도사처럼 이렇게 랜덤에서 스킬을 조합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분무기 두 개에다가 보조사격 있는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을 하고 싶은데 왠지 왼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좋아요. 자, 갑니다. 오케이. 확실히 스킬이 뭔가 좋긴 하군요. 점프. 이것도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아까처럼. 그래요, 이거 비행기 게임 그런 느낌이네요. 아직까지는 탐막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 조금 더 많아졌는데? 애들이? 뭐 이 정도는 쉽죠? 야, 이거 탐막 게임 오랜만에 해보네요. 좋아요, 오케이. 스킬 두 번째 거. 보조사격 콤보. 섬광 뭔가 좀 멋있는데요? 섬광. 자, 갑니다. 바로 시작이야? 섬광. 오케이. 좋은데요? 오호. 점프. 자, 또 시작됐고요. 스테이지가 세 번째고 지금 웨이브가 이렇게 있군요. 세 개를 깨야 되네. 좋아요. 섬광 나쁘지 않은데요? 오케이. 관통이 없네 근데. 오케이, 피해주고. 자, 차근차근.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탐막이 오호호. 어렵지 않죠? 깼고요. 이거 하나 깰 때마다 스테이지가 올라가는군요. 자, 영무자 환영, 보조사격 연발. 환영?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오케이. 근데 이거 스테이지 10까지 깨면은 뭐가 되는 거지? 이번 판은 그 점프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네요? 보스인가 보다. 슬라임이 등장했고요. 조금 탐막이 복잡해졌어요. 오케이, 잘 피해주고. 오오오오. 자, 좀 아슬아슬하게 탐막이 좀 좁네요. 오, 잡았다. 오케이. 회복도 주는군요. 회복 있어야지. 아, 여기 HP가 있구나. 오케이. 한발 맞을 때마다 얼마큼 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80의 HP가 있네요.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네. 자, 빨리 마무리 시죠. 그러고 보니까 왼쪽에 콤보가 자꾸 늘어나고 있군요. 이거 있으면 뭔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나? 점수라든지. 자, 다음 스킬이고요. 공격 속도, 치명타, 영무자 증가. 공격 속도로 할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나무들 잘 파괴해주고. 이거는 왠지 휴식하는 그런 판인 것 같고 본 게임은 이제 지금 요거죠. 여러가지 좀 짬뽕에서 잘 섞어놓은 그런 게임 느낌 나네요. 오케이. 잘 피해주고. 뭔가 그 패턴이 각각 다르군요.
몸마다. 그리고 어렵진 않군요. 오, 이번엔 분열하는구나. 오케이. 자, 빨리 마무리 짓고. 오케이, 좋아요. 슬라임 얘네도 마무리? 자, 이제 6스테이지구요. 이번 스킬은 보자. 연발 부무기 4격. 4격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아직 연발에 대한 그런 좀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보조무기나 그쪽 쪽을 한번 올려보죠. 자, 이거 처리해주고. 오케이, 점프. 오, 놓칠 뻔했다. 자, 시작됐구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탐막이 어렵지가 않군요. 좀 여유 부리면서 해도 되겠어요. 어, 이번에 웨이브가 4개네요 오오, 이거 오오오, 아 맞았어. 아, 13 깎이네요. 오케이, 조심해서. 이런 탐막 게임들은 보면은 이게 탐막을 잘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면서 이게 탐막이 한쪽으로 좀 모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아, 제가 경험한 탐막 게임들의 특징은 보통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해줘야지 탐막이 이렇게 고루고루 안 나오거든요. 한쪽으로 몰려야지 피하기 좋거든요. 자, 이번 스킬은, 야, 성광. 뭔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어떻게 나가려나? 자, 오, 바로 시작됐구나. 오, 이게 성광인가? 뭐가 쭉 나가는 거? 오호, 좋아요. 데미지가 세 보이긴 하네요. 오오오오. 이거 보스인가 보구나. 오케이. 피해주고. 자, 오오, 조심. 오, 맞을 뻔했다. 이게 그 손으로 컨트롤 하는 거다 보니까는 좀 방향감이 살짝 좀 어색합니다. 오, 오케이. 잘 피해줬죠? 이런 식으로 탄막을 잘 몰아가지고 피해줘야 됩니다. 오오, 앞으로. 오케이. 좋아요. 잘 퍼졌죠?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중간에 잘못 버티면은, 진짜, 뭐랄까, 좀, 탄막 피하기 어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오, 이거 좀, 오, 오케이, 다행이다. 자, 회복, 얼마나 될까요? HP? 16. 한 대 맞은 거 정도 회복이 되네? 자, 다음 스킬은, 회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회복할 만큼 그렇게 HP가 많이 안 달았으니까는, 공격 증가로 하죠. 자, 8스테이지구요. 게임이 나쁘지 않은데요? 재밌네요. 점프, 오케이. 시작됐구요. 자, 오오오오, 말이 뻔했다. 자, 콤보가 500콤보 넘어왔구요. 웨이브는 4개. 오케이. 지금까지는 뭐 별 그렇게 어렵지 않구요.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장갑 안 꼈으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클리어 됐구요. 이제 9스테이지. 성광이 좀 데미지가 좋은 것 같거든요? 성광으로 하죠.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 더 생기는 건가? 아, 뭔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오, 좋아요. 오케이. 오오오오. 어려운 탐막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피하기 좋게 오는군요. 오, 이거는, 오, 피했다. 오케이. 오오, 아, 맞았어. 이게 조금 피하기 어렵군요. 아, 두 번 맞았어. 이거 못 깨는 건가? 설마? 오케이, 피해주고. 이거는 피할 수 있는데 그 다른 패턴 탐막, 그게 살짝 어렵군요. 오케이, 한 마리 남았고. 피해주면 되고. 자, 이것도 피해주면 되고. 오케이, 무난하게 클리어. 자, 10스테이지구요 마지막. 자, 이번에는 영무자 화염 이거로 하죠. 자, 10스테이지 마지막 시작됐구요. 웨이브는 총 4개. 오, 화염 유도구나. 오케이. 오, 강력해 보이는데? 아아, 맞았어. 오케이. 잘 컨트롤 해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는 맵에 지금 어디가 끝인지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거의 완전, 아, 이거 낙사도 되는구나. 그래요? 맵이 어디가 끝인 거야, 대체?
오케이. 이게 뒤로 끝까지 밀어도 계속 얘가 저절로 튀어나오거든요? 그 감을 익히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죠?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웨이브. 보스 나오나? 오, 못 맞았다. 오케이. 맞을 뻔 했는데. 자, 마무리. 이러면 깬 건가? 아, 보스전 따로 있구나. 자, 마지막 보스는, 뭐 받아야 되지? 화염 이거 하나 더 받을게요. 자, 지금 HP가 한 대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야,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되나? 컨트롤 좀 조심해야겠어요? 오오, 약간 입체적인데? 오, 세 보이는데? 오오, 패턴. 오오! 오케이. 야, 이거, 오오. 오케이, 오오. 좀, 패턴이 빠른데요? 조심하면서. 오케이. 저기, 오오, 중간에 석대 오는 거, 아. 이거 부활 좀 할게요. 네, 광고 부활 했고요. 오케이, 좋아요. 오. 저 주변에 거미부터 좀 처리를 해야겠는데? 그 탄막 피하다가 중간에 저 조그마한 거 같이 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여기 집중해서 선택하고. 근데 보스가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오! 그래, 이렇게 피하다가 중간에 끼면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마리 죽였고. 자, 왼쪽에 살살 넘어가서. 왼쪽 것도 처리해주고. 오, 피해주고. 자, 오! 이걸 못 깨네. 아, 너무 아쉽다. 네, 이렇게 바람의 효과를 끝내니까는 그 뭔가 메인 화면 같은 그런 게 나오는군요. 해가지고. 아, 이거 완전히 그 종류 게임이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제 캐릭터가 강해지겠죠? 보상은 뭐 있지? 아, 보석.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협곡에서 10개 스테이지를 깨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업그레이드 좀 했으니까는 좀 많이 강해졌겠죠? 보스까지 제가 빨리 플레이 해가지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보스까지 돌아왔고요.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하니까는 스테이지 미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번에는 스킬 조합을 좀 분신 쪽이 아니고 자기가 쏘는 총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스킬은 보니까는 또 분신이 두 개 나왔는데 성광으로 하죠. 자, 많이 강해진 다시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자, 아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세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오오, 피해주고. 뭐 나름 좀 두 번째 판이라 그런지 지금 컨트롤도 좀 좋아졌죠? 오케이. 자, 피해주고. 벌써 거미 한 마리 끝났네? 이러면은 뭐 아주 수월하죠? 자, 오오,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거미 끝냈고. 이제 탄막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맞았어. 야, 이거 분신이 좀 시야방해를 하네. 벌써 끝났어? 좋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군요. 두 번째는 모래사막이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는 다른 게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스펙 차이 때문에 무조건 게임이 질 수밖에 없게 해놨는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컨트롤만 되면은 다 피하고 다 쏴가지고 좀 시간만 걸릴 뿐이지 어쨌든 클리어가 되거든요. 이런 실력 위주의 컨트롤 게임, 좋아요. 아, 그런데 이거 한 판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네요. 물론 자기가 금방 죽으면 금방 끝나는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빨리 끝내는 거는 빨리 끝내는 게 아니죠. 어쨌든 한 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닌자 캔런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게임 시스템이 뭐 여태 나와 있는 게임들이랑 좀 여러 가지 섞은 것 같은데 이런 탄막 스타일의 게임이 잘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좀 반갑네요. 뭔가 스펙이나 어떤 업그레이드의 그런 중요성보다는 자신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고 그 점이 또 좋네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